즐기신 다음에는 참이시로 속을 달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돌아가시는 길에 다시 듣지 말고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이번에 약간 이렇게 시그니처 이렇게 선정적이거든요. 이슬한 방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서비스 먹을 때는 꼭 생각해 주시고. 아, 쉬지 마세요. 아유, 대본이 없는 거라서. 네, 이슬한 방울을 기억해 주시고. 네, 제가 확 부드러워진 거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이슬한 방울이라고 이거 같이 해주시면서. 말한 거 역시 틀리네요. 다시 한번 해주시면 이분들이 이제 아 제대로 할 것 같아요. 우리 아이유 씨가 뭐라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가 확 부드러워진 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이슬한 방울 해주시면 돼요. 손톱 같이 해주세요. 같이 외쳐주셔야 돼요.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. 네? 이쪽도 같이 해주세요. 자, 보겠습니다. 오늘 진짜 퍼포먼스 나날이 늦으신 것 같아요. 네. 그래도 예, 확 부드러워진 이슬한 방울 전속 모델이신데 참이슬. 네. 아무튼 그 사실 TV에서만 이렇게 봤지 사실 이게 아이유 씨가 참이슬을 들고 있는 모습을 실제에서 네. 본 적이 없거든요. 아, 네네. 혹시나 저희가 한번 준비를 그 방울방울 준비했거든요. 방울방울. 예. 아 사실. 아. 예. 그 뭐 어떻게 보면 동생 같고 친구 같고 그렇죠. 예, 같이 함께 이 참이슬을 사실. 이게 얼마나 진짜 청정 아니겠습니까? 정말 부드럽죠. 네. 아유 부담스러운 걸러서 박수 나오는 거예요. 왜 그러세요? 아유 씨가 먹는다는데. 예. 제가 아니, 먹나요? 야, 와, 아유 씨 지금 예. 혹시 많은 분들이 사실 아유 씨가 안 계시더라도 술자리 가면 아유 씨가 앞에 있고 이렇게 소주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이런 느낌이 많을 것 같거든요. 네네. 그래서 혹시 이분들은 이제 참이슬을 못 드시겠지만 아유 씨가 그래도 담배 한번 해주시고 네. 혹시 청정한 참이슬 한 모금 마시면 괜찮을까요? 제가 네. 더 마실 수는 있는데 네. 아, 술을 먹으면은 네. 술을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제가 한 잔 정도는 아니 아유 전속 모델이에요 왜 그래요? 아 술 마시면 안 돼요? 제가 이걸 마시고 취하지 않고 바로 노래를 부름으로써 이번에 저희 참이슬이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를 증명해보겠습니다. 야, 그렇죠! 얼마나 부드러운지! 아, 사실 팬들이 원하면 하고 또 안 하면 또 안 하시지만 사실 이제 이런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이유 씨만의 매력 같거든요. 아이유 씨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럼 제가 딱 3분의 1잔만 괜찮겠죠? 예. 아 조금 더요. 야, 참이슬 좋아하시네요. 예, 어 부드러우니까요. 예, 부드러우니까 계속 들어가네요. 예. 예. 자 그러면 아무래도 그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지 뭐 친구들과 연인들과 함께 짠 하는 그런 느낌도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유 씨한테 건배지 한번 해주시면 네. 아, 좀 더 아무래도 오늘 일을 더 추억으로 남길 것 같거든요. 네네. 네. 그럼 제가 아까 한 거 한 번 더 하면서 원샷을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진짜로 제가 참이슬 모델이 되는 것부터 술자리를 같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든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러니까 앞으로 술자리 좋은 일로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으면 좋겠고 뭐 좀 슬픈 일로 술자리를 가주실 때나 좋은 일로 모셨을 때나 항상 제가 함께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참이슬과 함께 늘 건강하고 즐거운 술자리 가지시길 바라면서 확 부드러워진 아 여러분 제가 이거 원샷을 할 건데 조금 더 참여도가 높았으면 좋겠어요. 자 다시 편집해 주시고 더 건강하고 즐거운 술자리가 되시길 바라면서 확 부드러워진 이슬한 방울. 야 부드러워요. 아, 진짜 네. 부드러워요. 네. 우와. 술인지 몰랐어요 진짜. 그리고 이슬 아닙니까 이슬. 이거 진짜 원래 이거 이거 아니 여러분 이게 원래 이름 뭐라고요? 이슬 뭐라고요? 이슬한 방울. 그 이슬한 방울이에요. 그냥 나 혼자 참이슬 나오는 거지만 이슬한 방울. 아니 정말 원래 술을 마시면 목이 조금 건조해지잖아요. 네. 목이 촉촉해졌어요. 와. 정말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요. 바로 노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야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짜.
사실 저도 TV 보면 왜 아이유 왜 아이유 할까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진짜 여러분들과 호흡도 잘하는 것 같고 이 분위기를 함께 맞춰주는 거예요. 전까지 다들 웃고 계셨는데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. 아 저도 아쉬운데 막 이런 날은 또 공연을 너무 오래 하면 너무 여러분께서 너무 또 힘드실 수 있어요. 폭염이기 때문에 진짜 다들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? 제가 진짜 준비한 거는 다음 곡까지고요. 네, 그러니까 정식으로 준비한 건 그 다음 곡까지고. 아니, 일단 제가 일단 노래를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더 원하시는지 표정을 보면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곡이 될지 또 몇 곡 더 할지는 네. 끝난 노래 끝난 후에 여러분 표정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곡은 오늘 같은 이런 밤에 잘 어울리는 야외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관객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실 때에는 관객분들이랑 같이 떼창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주세요. 일단 오늘의 목차상 마지막 곡 밤편지 불러드리겠습니다.